자, 안녕하세요. 작두신녀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갑진년을 또 맞이해야 하는 소띠분들의 또 신년문제를 선생님이 소띠분들을 위해서 또 해주셔야 돼요. 네. 자, 이제 개묘년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이제 우리 소띠분들 이제 갑진년에 이제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어찌 보면 울고 웃는 한 해가 될것 같아. 우리 소띠분들이 그래서 이제 갑진년에는 물론 나에게 희망적이고 사탕 발림 같은 좋은 소리보다는 나한테 쓴 말이 고로 나한테 약이 돼서 그게 큰 보약의 역할이 될 거니까 너무 이렇게 풀죽지 마시고 아유 우리 소띠들 내년에 갑진년에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만 있고 긴장해야 되겠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기 하지 말고 맘 상하게 듣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조심하면 그게 나한테 큰 복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라 제가 알려드리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갑진년에는 일단은 첫 번째 내고집 앞세우지 마.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 부리고 자꾸 급하게 뭔가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그차 운전하는 사람들 양보심. 내가 다른 때는 양보를 별로 안 했어. 그 성격들이 내 고집으로 내 성향으로 남한테 뭐 비켜주거나 뭐 하는 거 싫어서 들이밀고 저기 했는데 새해 갑진년에 그한 해만 12달 때한 해만큼은 내가 조금 양보하는 마음. 특히 내가 운전자한테 하는 말이야 이거는. 예를 들자면 특히 이제 운수업이나 운전하는 그런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또 택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그리고 또 운수업하는 사람들 핸들 잡고 이게 뭔가 이렇게 직업하고 연결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혹시 소띠에 해당되는 분들은 좀 양보 좀 해주면서 저기 하면 오히려 큰 결과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내가 큰 화를 면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큰 화가 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것 같으니까 운전하시면서 성격 조금만 죽이시고 내 고집도 조금만 저기 해서 잘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면 갑진년 새해에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소띠분들 그러면 계면년과 비교했을 때 금전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? 왜냐하면은 울고 웃는 한 해라 했잖아요. 그래서 금전으로 저기 하면은 내가 금전으로 해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분 좋고 환호성을 지를 만큼 금전의 운도 굉장히 좋아요. 그러나 또 그로 인해서 울 일도 생겨. 내가 돈이 들어왔어 많이. 근데 지출이 또 세게 나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내가 지출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속상해하고 그럴 거니까 그거를 나한테 들어온 금전을 짜임새 있게 잘 써라는 그 뜻. 그래서 아까 이 처음에 말했던 게 울고 웃는 해가 그게 바로 금전하고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. 좋습니다. 소띠분들의 또 신년운세를 선생님이 찝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, 소띠분들 이제 울고 웃는 것보다는 갑진년 새해에 다들 웃으실 수 있게 선생님이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렇죠, 부탁드릴게요. 그렇죠. 자, 우리 소띠분들을 위해서 1년 12달 작두신녀가 열심히 기도드리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작두신녀였습니다.